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은데 고구마 45일의 법칙 솔루션은 무엇인가? 중요한 영양소는 질소랑 연관이 돼.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의 박세진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구마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 지금 고구마의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농사가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기후, 환경, 비료 관리, 그리고 토양 관리, 병해충 예방 중요하고요. 그리고 건전한 종순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건전한 시드, 건전한 종장, 뭐 농사에 다 기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히나 비료 관리랑 이제 토양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구마 쪽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료 관리 부분에서는 시기별로 고구마에 어떤 양분들이 필요한지, 초반에 왜 질소가 필요한 건지, 왜 후반에 질소보다 칼륨이 많이 공급되어야 하는 건지 공부해 볼 거고요. 고구마 45일의 법칙, 굉장히 뭐 거창한 얘기인데 45일 동안 고구마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고구마의 웃자람을 방지하는 것, 요거 굉장히 관심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구마는 지금 웃자람 방지하시려고 굉장히 많은 농법들을 적용하고 있으신데도 잡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웃자람을 방지하는 야라의 솔루션은 무엇인가? 그 부분을 한번 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또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육 초기, 생육 후기 나와 있죠? 예, 종순의 상태가 벌써 다릅니다. 섭외 상태가 생육 초기에는 작고 후기에는 큰데요. 초기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도 보셨다시피 아무래도 질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후기는 질소보다는 칼륨 쪽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고구마는 생육 초기에 많은 질소를 요구하고 있죠. 반면에 생육 후기에는 많은 칼륨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리고 뿌리 작물의 특성상, 고구마는 이제 뿌리 작물이죠. 고구마의 근형이라든가 맛, 색깔을 위해서는 인산이 꾸준하게 공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질소는 초기, 후기에는 가리, 그리고 쭉 초기건 후기건 계속 꾸준하게 공급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인산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초기에는 많은 질소가 공급되어야 되고 인산은 꾸준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생애 후기에는 많은 질소보다는 칼륨이 공급이 되어야 되고 인산은 꾸준하게 공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다시 한번 또 강조가 되어 있네요. 생육 초기와 생육 후기. 인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인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착 부분이랑 관련돼서 그 부분인데요. 잘 뿌리가 되어져 있고 활착이 잘 되어 있으면 병해충에 견디는 힘조차도 강해지게 되죠. 그래서 인산 같은 경우는 제가 꾸준한 공급이 중요하다고도 말씀드렸지만 어쨌건 초기에 고품질의 인산이 충분한 양이 들어가고 불용화가 되지 않아야지 고구마 종순의 봄밭에서의 활착이 도움이 되고, 활착이 도움이 된 고구마 종순은 양분과 수분을 체내에 충분하게 저장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내부의 곰팡이균의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덩굴 서건병도 좀 많이 저희가 완화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45일의 법칙입니다. 45일의 법칙은 뭐 고구마 관행으로 농법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45에서 50일, 뭐 품종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정식을 한 이후에 45일에서 50일 정도의 고구마의 수량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5일에서 50일 사이 그 전에 고구마, 실제로 크게 될 고구마들은 이미 다 맺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맺힌 고구마는 실제로 그렇게 상품성 있게 크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요, 초기에 상품성 있는 고구마가 될 뿌리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초기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첫 번째로 당연히 건전한 종순이 제일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 필요한 건요, 고구마 수체 내에, 그러니까 이게 뿌리뿐만이 아니라 잎 줄기에 충분한 양의 양분이 45일 이전에 이미 흡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45일 이후에 양분이 흡수되는 것보단 45일 이전에 양분이 충분히 흡수가 되어야지 45일 전에 상품성 있는 고구마가 충분히 많이 맺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그림 보시면은요, 비료를 뿌린 다음에 58시간까지 관찰을 한 건데요,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뭐 따로 관수를 하지 않았고 토양 내에 있는 수분으로 해서 비료가 충분히 잘 녹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녹은 상태에서 이온화가 되고 그 이온화가 된 양분들을 고구마가 빨아먹는 거니까 충분히 빨리 녹는 형태의 비료를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녹는 비료 사진을 넣어둔 거고요. 실제로 보겠습니다. 요소를 볼게요. 요소가 이 짙은 색깔인데요. 요소태 질소를 보시면은요, 8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뭐 지온이라든가 토양 내 수분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소태 질소가 암모니아 질소로
질소로 가수분해가 되고 암모니아트 질소가 질소산화 과정에 의해서 질산화 질소가 되는 이두 단계를 거치는데 실험실에서 실험을 했을 땐약 8주 정도가 지나야지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인 질산화 질소로 변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8주면 7, 8, 56일이죠. 56일 이후에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질소로 변환이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법칙은 45일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5일 이전에 질소를 체내에 충분히 축적하기 위해서는 요소는 이 그림만 보더라도 적합한 형태의 질소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요소태 질소보다 더 좋은 질소는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빠르게 녹고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환 되는 질산화 질소가 조금 더 적합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보실까요? 예, 웃자란 거 보이시고, 뭐 이건 잘 자랐습니다. 보통 저희가 웃자라는 거의 기준을 뭐몇 센치, 뭐 지상부가 몇 센치미터, 뭐 지상부의 굵기가 몇 센치미터 이렇게 보지 않고 관행적으로 보통 이제 골이 있지 않습니까? 골을 덮으면 골을 덮고선 이제 반대 이란까지 가 있으면 저희가 웃자란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웃자라는 거를 잡아야 된다라고도 충분히 알고들 계시고 그 이유는 뭐 간단하죠. 고구마의 전체 에너지 양, 총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총량을 우리는 밑에 지하부에 고구마에 써야지 위에 지상부에 쓸 수는 없다라는 건데 이 부분도 사실 TRU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하겠는데 어쨌건 이번 시간은 웃자람에만 저희가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웃자라는 것은 좋지 않다. 어느 정도 자라는 것은 좋지만 너무나 과도하게 지상부가 과분무하게 되면은 지하부에 충분한 양의 양분이 갈 수가 없다. 를 알고 계시니까 우짜라는 걸 방지를 하시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우짜란 다음에 어떤 제품을 쓰건 간에 고구마를 건강한 상태로 좀 이제 생장을 위축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하십니다. 실제로 이쪽 그림 보시면은 그 약흔이 남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인산 칼륨 제품들 웃자랄 때 많이 하시잖아요. 인산 칼륨 제품들도 뭐 500에서 1000배 하시고 뭐 조금 더 세게 하실 때뭐 200배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웃자람이 굉장히 심하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희석 배수를 강하게 갔던 거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좀 입이 타는 예, 이렇게 약흔이 약해가 남게 되는 거였죠. 그럼 웃자람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냐? 웃자람이 되면 안 되는 걸 알겠는데 비료로 웃자람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라고 말씀드리면 그 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비료로 웃자람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웃자람은 이미 일어난 다음에 막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예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고구마의 45일 법칙과 연관됩니다. 네, 실제로 웃자람 일어나는 시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웃자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 7월이나 8월의 장마 이후에 고구마의 순두리 과분무하는 현상을 웃자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고구마의 순두리 과분무하게 되는 건 당연히 비가 많이 오니까 그런 거고 비가 많이 오면서 흔히들 농가분들께서는 땅에 있는 질소가 살아난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완효성 비료건 코팅 비료건 아까 전에도 보셨던 것처럼 요소는 질산화 질소까지 되는데 8주간의 시간이 걸린다. 그럼 이게 8주간 그 전에 비가 와버리면 그게 요소태 질소가 질산화 질소로 전환되는 과정이 더욱더 이제 원활하게 되고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 질소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고구마의 근의 형성이라든가 고구마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상부 쪽으로 질소가 이동을 함으로 인해서 지상부 쪽이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웃자람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토양에 있는 질소의 양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설명을 풀었었는데 결국엔 이 부분도 질산화 질소랑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웃자람 아무래도 지상부를 생장시키는 가장 좀 중요한 영양소는 질소랑 연관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이 질소 중에서도 질산화 질소가 아닌 형태의 질소들은 45일 이후에 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질소들, 질산화 질소를 제외한 암모니아트 질소, 또 요소태 질소 이런 부분을 좀 시비하시는 거 저희가 피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다시 한번 여기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완효성 질소, 요소태 질소인 비료의 사용보다는 질산화 질소 쪽의 사용을 통해서 웃자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웃자람을 예방해야 된다. 그래야지 45일 이전에 충분한 양의 질소가 고구마 체내로 축적이 되고 45일 이후에는 땅의 질소가 남지 않는다. 땅에 있는 질소의 레벨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 유기물 부분입니다. 퇴비, 뭐 유박, 뭐 그런 계통을 저희가 사용하라고는 하지 않는데요. 이것도 이제 과잉됐을 때 문제점이 생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 부분은 차차 저희가 풀기로 하고 가장 큰 부분은 어쨌건 유기물은 분해가 비료보다 늦다라는 것 같아요. 유기물은 비료보다 어쨌건 분해가 늦기 때문에 저희 45일의 법칙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45일 이후에 유기물에서 비료의 성분들이 검출되기 시작을 한다면
비료의 성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건 이제 그대로 고구마가 먹는 거고 아무래도 웃자람이랑 좀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 토양 비료학에서 권장을 했을 때는 토양 내 유기물의 비율이 한3% 정도로 컨트롤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토양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비료의 성분과 관련된 고구마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지금까지 농사백단의 박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